세제로 제조 및 유통업 경영 수업 중이고요. 그러면 뭐 경영 수업이라는 게 누구 아버님 거 뭐 물려서 이세 경영인. 좋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보고 싶네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쓰는 멘트도 다 비슷하고 어떤 강점을 잘 살려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세제 쪽이군요. 그죠? 저는 그래요. 저도 이 화법집 강의를 하고 학원에서 서울에서 오늘도 일찍 와서 화법집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 화법집 강의를 하는 이유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가 돼서. 근데 제가 많이 쓰는 트렌드는요. 가급적 먼 거를 갖다 붙여요, 오프닝에. 예를 들면 태양광 하는 분에게 마사지로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주 먼 걸 갖다 붙이면 뭔가 신선해 보여요. 마사지랑 태양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갔어요? 천연 뭐 천연 유래 성분 뭐 이런 거에? 뭐예요? 대체한 성분이? 그냥 이제 그건 그 기밀 쪽으로 들어가긴. 아, 기밀이라. 사실 그 기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죠. 뭐 아무리 기밀이라도 어느 정도로 표현을? 천연이에요? 아니면 천연은 아니고 그럼 세정력이 뛰어나요? 네. 오케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냥 일반 타사의 그런 제품들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동일한 수준인데 안전한 거네요? 네. 독성이 얼마나?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솔직히 마셔도 돼요? 그렇긴 그러니까 아예 없다니까. 어떤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자극이 훨씬 덜하긴 하죠. 그렇게 그게 아예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덜해요? 벗지 못하시나 맨손 써도 되는 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무 장갑이 필요 없는 장갑 없이 쓸 수 있는 세제. 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아예 이 세제를 일회용 비닐 장갑에 끼고 뭐 5시간을 있어 본다든가 그 세제에다 손 담그고 5시간 동안 한 손을 담그고 계속 생활하는 거야. 한 손을 담그고 묶어놓고 이렇게 세제 담아놓고 담궈놓고 틈틈 뿔 때까지 예를 들면 뿔어가지고 뭐 그런다든가 그걸 꺼내보고 뭐 괜찮네요 뭐라든가 그런 자신감.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자신감이다 나는. 내가 그만큼 믿는다. 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거 큰일 나니까 내가 이거를 5시간 동안 담궜을 정도로 자신한다. 그런 그게 필요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액션이. 액션이. 그래서 그런 시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비유를 들자면 식품 첨가물 100%. 아, 그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식품 첨가물은 먹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원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의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뭐 양재물들 들어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 설거지 할 때 몇 번 물에 헹궈야 안전할까요? 이렇게 던지세요. 설거지할 때 집에서 설거지할 때 몇 번을 헹궈야 안전할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해보세요. 그러면 주부들이 설문조사 나올 거예요. 뭐 몇 번 헹구세요? 5번 헹궈요? 2번 헹궈요? 1번 헹궈요? 그래서 평균 주부들은 3번을 헹군다고 합니다. 네. 오프닝. 그러면 식기세척기는 몇 번을 헹굴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식기세척기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보다 덜 헹굽니다. 식기세척기 횡금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제를 바꾸시면 됩니다. 식품 첨가물 세제로 바꾸시면 안전하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있죠. 자, 식기세척기와 일반 주부 누가 더 많이 헹굴까요? 비교해도 되고. 식기세척기를 바꾸시겠습니까? 세제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돈 받아야 돼 이거. 돈 받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